체크를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그007그 제임스 본드 무비 보면 그게 굉장히 하이테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하이테크 정신을 이렇게 정말로 사회 비용을 줄이는 데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건 제가 이제 국회의원들 앞에서 강의할 때 이렇게 쓴 건데, 이것도 좀 사실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다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또 광주에 와서는 솔직히 다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계속 이런 설계 경기를 지금 위에 세 개를 보여드리면 다 발주처가 이렇게 있지만, 결국은 조달청에서 다 모든 거를 해요. 우리나라가 이제 아직까지 이제 조달청에 많이 의지를 하는데, 조달청이라는 코드가 사실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모든 국민이 다잘 살자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조달청에서 지은 건물은 엘리베이터에 현대 엘리베이터를 못 써요. 그 오티스 뭐 GS 이런 엘리베이터를 못 써요. 중소기업 거를 써야 돼요. 조달은 항상 중소기업 거를 써야 되고, 대기업 거는 비싸서 못 쓰고, 그러기 때문에 약간 재료도 다 이렇게 알루미늄 패널로 다 어느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제품들로 딱 통일화가 돼 있어요. 비슷하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뭔가 결국은 돈을 많이 쓰는 거를 제어를 하는 시스템인데, 조달에 대한 시스템이, 또뭐 조달청에 대한 뭐안 좋은 얘기도 있긴 있지만, 저희 쪽에서 보면 뭔가 이렇게 대부분 뭐 오징어나 갈치와 같은 형태의 건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또 그리고 심사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뭔가 이게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애들한테 어떤 꿈과 희망을 주기가 조금 약하죠, 사실은. 어디 가나 좀 비슷하니까. 반면에 지금 제가 잘 지어졌다고 좀 리스트한 이런 건물들은 좀 뭔가 발주처도 뭐 있지만 다 이제 공모 방식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좀 투명해야 되는 거죠, 저희끼리. 그래서 이제 저희 지금 오신, 광주에 오신 하민선 총괄건축가가 이제 광주에서 이런 거를 좀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뭐 어떤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광주도 또 광주 그 토건을 잡는 인더스트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게 또 약간 언론이랑도 연결돼 있는 것 같던데, 그거를 깨야 되는데 이제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죠. 하여튼 뭔가 이렇게 국제 지명이나 공개 경쟁을 통해서 그 발주처에서 자체로 좋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면, 그래도 결과는 이 조달의 상가보다 훨씬 나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오세훈 시장이 여기 한 건데, 제가 이제 책을 랜드마크 책을 나올 때이 건물이 이렇게 지어질 때였어요. 지어질 때였는데, 얘는 이제 얘랑 좀 다른 게, 얘는 이제 이쪽 애들은 다 알루미늄 패널인데, 여기는 스댕이에요, 스댕. 그 밥그릇 스댕이에요. 스댕인데, 스테인레스죠? 스테인레스인데, 얘가 훨씬 이렇게 더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더 내구적이고. 근데 이건 이제 삼성건설에서 잘 기계를 만들어 시공을 했는데, 이때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지어질 때 요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많은 선배님들은 이 건물을 싫어하세요. 왜냐면 동대문 여기 역 운동장이나 역사 유적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했다 하는데, 지금 가보면 여기가 이제 제가 세계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와요. 그래서 사실 그 중국 말고 그 유럽권들 많이 오고 그러는데, 소니에서 이제 여기를 들어오고 싶어 했는데 자존심 때문에 이제 서울에서 막았죠. 아, 그래서는 안 된다, 서울 디자인 재단에서 어떻게든 하겠다 했는데, 요 건물이 이제 그뭐그 자하디드라는 죽은 여자 건축가가 했는데, 잘 지었어요, 정말. 이렇게 잘, 이렇게 유선형 같은 것도 이 기계를 잘 만들어서 잘 했는데, 결국은 그 만든 기계도 또 중국의 또 노하우를 뺏겨가지고 이제 요즘 중국 사람들도 요거를 이제 흉내를 내는데, 이런 세계감이 있달까? 어떤 그런, 제가 여기서 감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요것도 이제 어떤 시를 보니까, 누구였더라? 그 이문재 시인이라고 계신데, 그분의 시를 보니까 그 세계관, 역사관,
그런 관으로 따지면은 결국은 다 이렇게 좌파 우파 뭐 이렇게 다 나눠지는 식으로 이렇게 무리로 가는데 결국은 우리 각각의 개인이 어떤 무리를 지어서 관점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감각의 점으로 좀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세계감, 그다음에 여기는 다 서울에 있는 거라 죄송한데 서울역 앞에 염청교 지나서 여기가 서소문 역사성지인데 서소문 박 역사성 유적지인데 지금 이제 지어서 한번 여기 한번 꼭 가보세요. 서울 오시면 서울역까지 오셔가지고 그때 그 교황 지금 교황님이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그 오셨을 때 여기 제일 먼저 왔어요. 프란치스코 예 교황님 그 람보르기니 받고도 또막 돌려주신 그 착한 교황님이 제가 이제 여기를 제일 먼저 온다는 첩보를 듣고 이제 여기 탑이 있는데 여기서 탑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시는데 이제 여기서 봤었는데 여기가 백구 성인이 죽은 데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여기가 서소문이 여기 있었고 서소문은 그냥 형장이었어요. 형장이었는데 성인들이 많이 죽은 데인데 여기서 그냥 수레를 굴리면 일로 쭉 떨어져서 여기서 다 이렇게 시체들이 사인 되었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그런 서소문박 역사 유적지 하면서 역사감을 고취시키고 그다음에 이거는 마포 문화비축기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기가 이제 상암 DMC 옆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때 오일 쇼크가 있어가지고 오일을 종류별로 이렇게 그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 DMC 상암 스테디움이 들어오니까 이거 터지면 여기 뭐다 죽는다 해가지고 요거를 옮기고 이제 문화비축기지로 바뀌었는데 예전에 암석이 있어서 뭔가 암석을 다시 이렇게 자연을 회복하는 이런 생태감의 장소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지금 지어져 있거든요. 예전에 탱크들 막 써가지고 재생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광주 이제 제가 좋은 사진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결국은 여기는 이제 공유감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너무 잘 아시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이런 모습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서울의 어떤 그 현대미술관에는 뭐 이런 종신부 건물도 있고 현대 건물이 있으면서 여기에 박석을 뜯어가지고 계속 뭐 행사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뭐 낙동강의 생물 자연과는 또 아까 그런 후진 그런 것과 달리 생태감이 있고 또 전반적으로 이제 제 책의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썼는데 랜드마크 그책다 보신 거예요 지금 도시 성공 여부는 공유의 장을 체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오직 어떤 의미 충만한 현상 이걸 사실 제가 영어를 번역한 건데 그 이제 제가 saturated phenomena라고 했더니 이제 제 선배가 뭐 saturated fat 뭐너 포화 지방산 얘기하는 거야 하고 막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아형 그거 말고 이게 이제 그 현상학에서 새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피나미널로지가 현상학인데 이거 뭐야?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이게 결국은 종교 현상학에서 나온 얘긴데요. 이게 뭔가 예수가 부활했을 때의 그런 현상들, 뭐 굉장히 의미 충만한 현상들, 뭐 그냥 데일리 프락시스가 아니고 그냥 일상이 아니고 뭔가 뜻이 뭐 맞아진다거나 그런 혁명적인 뜻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이벤트가 일어난다거나 인류를 위해서 어떤 의미 충만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공유의 장이 되고 진정한 랜드마크라고 할수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그뭐 이제 좀 제가 저 책을 썼더니 제 친구들이 초등학교 친구들이 하엽이가 고급 여행서를 썼대 하고 이제 저 목차 보고 야 우리 뭐 여행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고급 여행서 맞아 이제 농담으로 그랬는데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예전에 로마에 예전에는 다 이렇게 그 로마의 황제들은 다 광장을 지어줬어요 이 포름이라고 포름 광장을 지어주고 또 바실리카라는 어떤 다목적 공간이 있었는데. 그 바실리카가 요즘은 성당으로 바뀐 거예요. 바뀐 거고 이렇게
아우구스투스, 제일 뭐 로마를 반석에 올려놓은 사람이고.